7명의 선수들이 힘차게 출발한 광명특성급 제15경주가 되겠습니다. 4번 손재우 선수, 4번의 손재우 선수가 책임 선수입니다. 이어서 3번의 성낙송 선수와 5번 김민철 선수, 1번의 정현 선수 바깥쪽 올라오는 2번의 김영환 선수와 7번 유재열 선수, 이어서 6번 김치영 선수까지. 3번의 성낙송 선수가 빠르게 앞쪽으로 올라왔고 외선타는 2번의 김영환. 7명의 선수 중에 종합 득점은 7번의 유재열 선수가 앞서고 있습니다. 현재 4번 손재우 선수 뒤쪽에 대열 5번째 위치에 있습니다. 1번의 정현 선수 뒷자리 차지한 3번의 성낙송, 바깥쪽 4번 손재우가 빠르게 페달링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타종선을 통과, 4번 뒤쪽에는 7번, 1번 뒤쪽에는 3번, 4번과 1번, 1번과 4번, 바깥쪽 7번 유재열이 나옵니다. 7번의 유재열이 바깥쪽에서 긴거리 승부 위에 앞으로 나왔습니다. 1번 뒤쪽에는 7번, 그리고 안쪽 3번, 바깥쪽 2번까지 1번, 7번, 3번, 2번, 1번, 7번, 3번, 2번, 이때 뒤쪽에 6번의 임치영까지 앞쪽에 도전. 1번과 7번, 그리고 뒤쪽에 3번과 2번, 1번, 7번, 뒤쪽에 2번과 6번, 3번까지 치열한 접전. 1번과 3번, 3번과 뒤쪽에 치열한 접전이 펼쳐집니다. 이번에 김영환 선수를 앞에 두는 3번의 성낙송 선수, 그리고 동서울에서 훈련하고 있는 6번의 박승민 선수는 선두 자리 앞으로 나왔습니다. 1번의 임치용 선수가 박승민 선수는 앞에 두면서 6번의 박승민 선수가 선두가 됐습니다. 뒤쪽에는 1번의 임치영, 이어서 7번의 김관, 이어서 2번 김영환, 3번 성낙송, 5번 강진남과 4번 강성욱 선수입니다. 선두 유도원 트랙 조금씩 벗어나면서 이제 7명의 선수들 본격적인 경주를 앞둡니다. 6번의 박승민 선수가 그대로 속도 살려 나갈 때 바깥쪽 나오는 1번의 임치영입니다. 1번의 임치영 선수가 속도를 냅니다. 1번 임치영 선수의 긴 거리 따라가는 건 7번의 김관희 선수, 이어서 2번의 김영원, 바깥쪽으로 3번의 성낙송의 움직임이 약간의 보인 듯합니다. 3번의 성낙송의 젖히기 2번 넘어가고 7번까지는 조금 무리일 듯. 1번 뒤쪽에는 7번입니다. 안쪽 파고드는 6번까지. 1번 바깥쪽으로 7번, 6번 박승민이 나옵니다. 6번 박승민입니다. 광명 33회차 우수급 결승경주 제12경주 출발합니다. 4번 손동진 선수, 4번의 손동진 선수가 책임선두, 뒤쪽 1번 정윤권 선수와 2번 김주석 선수, 6번의 천우성 선수 뒤쪽엔 3번의 최성국 선수, 5번의 박민호 선수와 7번의 김민수 선수까지 이제 우수급 결승경주에 출전했습니다. 종합득점차 가장 높은 점수 가지고 있는 선수가 2번 김주석 선수가 되겠습니다. 5번의 박민호 선수는 여전히 자리 잡지 못했고 뒤쪽에 4번의 손동진 선수입니다. 종합득점상 두 번째 손동진 선수도 이번 회차 2승째입니다. 2승째 가져가고 있는 4번의 손동진 선수 뒷자리는 3번의 최성국 선수입니다. 이제 본격적인 레이스 이른 타이밍에 시작됐습니다. 바깥쪽에 3번의 최성국 선수가 바깥쪽에서 속도를 내기 시작. 따라가는 건 5번 박민호, 안쪽 6번 천호성입니다. 3번과 5번, 6번 뒤쪽 2번과 1번입니다. 3번 뒤쪽으로 5번과 6번, 6번과 5번의 자리 싸움. 3번의 최성국은 그대로 쭉쭉 긴거리 승부를 펼쳐갑니다. 뒤쪽에 6번 그리고 5번 속도 줄어들 때 바깥쪽 1번, 1번의 정윤건의 2단 젖히기, 6번 뒤쪽 4번까지 1번 안쪽에 6번입니다. 1번의 정윤건 뒤쪽 4번, 1번과 4번, 4번과 1번.